대한민국 정덕길. 대한민국. 우리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응원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감히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기울어진 왕조의 마지막 몸부림이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이어지며 결의의 맥을 간신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한은 우리나라의 구성원의 뿌리를 밝히며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이제 제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한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인된 나라를 천명한다고 하겠다. 치욕적인 근대사의 경랑 속에서 잠시 희미한 빛을 깜빡이다 사라져갔지만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대한제국을 살펴보자. 조선의 종주국임을 주장하던 청과 식민지 침략의 야욕을 품은 일본 간의 청일전쟁 후 민비시에나 아관파크천 등을 겪으며 고종의 필사적인 국권회복의 몸부림이 시작된다. 1897년 5월 이후 정보관원, 각도 유생, 시전상인과 일부 독립협회회원 등 각계각층에 잇따른 칭제 요청은 그 대부분이 국왕의 밀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강도 이미 당시 러시아, 프랑스, 일본, 영국을 주축으로 하여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일본, 미국, 영국 등이 냉담한 편이었지만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징제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은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 주도하에 제위에 오르는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어 갔다. 이해 8월 1일부터 사용한 연호가 광무로 정해지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원구단 자리가 남서 회현방 소공동으로 정해져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의정 대신 심순택, 특진관 조병세 등의 의례적인 황제의 요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즉위식 거행 일자가 10월 12일로 결정되었고 예정대로 이날 원구단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13일에는 국왕이 제위에 오른 것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하였고 14일에는 이러한 사실을 외부를 통하여 각국 공사관 영사관에 통보하였다. 이후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안을 실행하여 외세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회를 지렛대 삼아 근대적 국가로서 제국의 부활을 꿈꾸었으나 러일 전쟁에서 믿었던 러시아가 패배함으로써 제국은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다. 칭제건원. 원구단에서 천자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였으니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광무라 하였던 것이다. 한족에게 대륙의 주도권을 빼앗긴 이래 함부로 하늘에 제사 지낼 수도 없고 칭제건원하지도 못하였으며 더구나 조선은 명의 신하국임을 자처하며 종묘와 사직만 챙길 수 있는 중화사대의 종이었다. 왕조의 막바지에 이르러 먼 옛날 조상들의 종이었던 중화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간절한 바람으로 홍익인간과 제3 이화를 계승하고자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전통이었음에도 중국 한족 종놈들에게 뺏긴 유산을 결국 되찾지 못했다. 오히려 삼류열등민족으로 업신여긴 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이라고 불렀던 서양 오랑캐놈들의 정신적 물질적 식민지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을 잃지 않는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언젠가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예언처럼 예전 동방의 등불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대한은 삼한을 통합하였다는 뜻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역대 환인의 환국, 역대 환웅의 배달국, 역대 단군의 조선, 북부여, 고구려, 남북국, 고려, 대한제국. 그렇게 국통인 민족의 맥은 간신히 이어져 왔으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배달의 혼이 사라져가고 있다.
중화사대주의 중독, 일제식민사관 외독, 외래종교 편향적 서구 사대주의 양독, 침략자들의 독에 중독되어 스스로 학습되고 세뇌되어 자기 비하와 자기 부정에 이른 자독, 우리의 역사관 혹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이네 가지 독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반도에 갇혀 멸망하는 망국병은 끝내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인류 문명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나 또한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양놈들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왔다.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 언급한 현묘지도를 되찾는 것이 우리 민족 중흥을 위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 되어야 한다. 옹고지신, 우리의 위대함을 바로 세우고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볼 일이다.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세계의 역사였다. 세계 최고의 문명인 요하 문명은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이며, 이는 바로 위대한 정신 문명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상사회였던 것이다. 천지인을 근간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정신 세계를 추구하며 덕으로서 다스리던 세상, 그것은 플라톤이 추구하던 철인 정치와 다르지 않았으리라. 우리의 역사, 동양의 역사, 세계의 상고사는 바로 수준 높은 정신 문명에서 안타깝게도 물질 문명으로 전도된 것이다. 단군 조선에 이르러 팔조금법의 등장은 정신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며, 이로써 우리 민족의 문화종주국으로서 주도권은 사라지고 정신 문명의 체계는 와해됨으로써 인류는 탐욕스런 물질 문명의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에 놓았으니 사람은 자연과 우주의 섭리를 깨우쳐 삼위일체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던 풍요로운 정신 문명의 시기에 한민족은 광활한 강력을 세계 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렸으니 이것이 삼한이었다. 만주 일대의 대단군이 진안을 직할지로 삼고 요서 북중국 등의 번안을, 한반도에는 마한을 각각 두고 부단군으로 하여금 대리자로 삼았던 것이다. 비록 조선 왕조가 위화도 해군으로 만들어진 불충하고 반민족적 사대주의 세력들의 나라였지만, 그래서 수소령을 내려 중국의 역사보다 앞서는 우리의 역사를 스스로 불태운 뼛속까지 자발적 중화 사대 정권이었으나, 역사의 진실을 그들도 대를 이어 전수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삼한 즉 옛조선 혹은 배달국 나아가서는 황국의 혼과 역사와 전통과 땅을 되찾고자 하는 염원으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하늘의 제를 올렸던 것이다. 고구려 시조 주몽께서도 애조선의 영광을 되찾고자 연호를 다음물이라 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건국일, 개국일 모두 근시안적인 매국사관적 발상이다. 우리는 개천한 민족이다. 이제 잃어버린 역사, 잠들어버린 혼, 빼앗긴 땅 모두 되찾을 시간이다. 다음물,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이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